판다 털을 밀고 체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관리와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판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건강 모니터링이랑 연구 목적 말고 털과 혈액의 오염 방지 부분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털을 밀고 체열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털이나 조직에게 오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중요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털을 밀고 체열을 하는 게 더 완벽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달리 해석해보면 체열을 할 때에도 거의 털을 민 적이 없던 에버랜드와 달리 만약 털을 밀어야만 체열을 하는 선수핑기지라면 그동안 거의 체열을 하지 않고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선수핑기지마저도 에버랜드처럼 털을 밀지 않고 체열을 하는 게 주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제 상식선에서 털을 미는 이유는 딱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푸마오가 체열을 하는데 너무 반항이 심해서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반항하고 움직이니까 혈관이 잘 보이게 하려고 털을 밀고 체열을 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판다의 골수 채취는 판다의 생물학적 연구와 보존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판다의 골수에서 세포를 분리하고 보존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자이언트 판다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다의 골수 채취의 원래 취지가 이렇게 좋은 건 맞지만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던 우리나라의 안 좋은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판다의 골수 채취로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만드는 등의 악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역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그런 약품들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없어 보였고요. 다만 나도 판다님께서 제시하신 판다 골수 관련 약품들에 관한 것은 확인 결과 실제로 판다 골수 약품이 일부 유통되는 듯 했지만 그 약품들은 판다 골수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약품들이었고 어그로성 약품들이었습니다. 판다가 재채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기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약간 심해질 경우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형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푸바오는 재채기를 멈춘 상태이므로 약한 감기였거나 요즘 밖에서 자기 때문에 생긴 약한 몸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다가 꼬리에 구멍을 내고 체열하는 이유는 주로 연구와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암은 상태이긴 하지만 푸바오 꼬리나 엉덩이에 구멍이 몇 개 보였던 이유는 체열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털을 밀고 피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항이 심하지 않은 엉덩이를 먼저 체열을 하고 나중에 팔 털을 밀고 체열을 했다고 하면은 앞뒤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한마디로 가임신 시기가 지나고 체크 차원에서 푸바오에게 체열을 하고 수의사가 정기검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영상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영상 때문인데요. 푸바오 이마에 또다시 상처가 생겼습니다. 비공개 구역, 즉 비전시 구역에 있을 때 당시 생겼던 상처가 다시 재등장했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에도 센터 측의 답변을 꼭 듣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상 답변은 아마도 앞구르기 때문이다, 탈모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그동안 영상을 올린 이래 처음으로 제 소신을 밝혀봅니다. 혹시 푸바오를 작대기 같은 걸로 체벌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해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판다사 역사가 판다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선수핑기지는 아니고 산시성이긴 하지만 2024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도 올해 3월에. 내친 김에 도대체 왜 푸바오가 요즘 내실 밖에서만 자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잘 따르는 푸바오가 두 사육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왜 밖으로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꼭 알고 싶습니다. 우리 푸바오는요, 할부지들이 이렇게 등을 만져줄 때는 절대 멀리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바오가 가만히 계속 앉아있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참을 앉아있는 우리 푸바오입니다. 이런 푸바오인데요. 이 영상에서의 푸바오는 그리 기뻐 보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싫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밖으로 나와버리는 푸바오입니다. 푸바오와 두 남자 사육사 사이의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안녕이라는 말들이 이젠 편한